0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함수값과 0에서의 극한값이 같은 거니까 제가 바로 적어드릴게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갔을 때 누가 탄젠트 x 분의 2의 3x 마이너스 1이 결국 누가 된다? 바로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0에서의 극한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가 0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 값은 여러분 너무 많이 했죠. 우리가 뭐이값 구하기 위해서 물론 xx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요거 우리가 많이 했죠. 이게 몇이라고 얘기했어요? 3이라고 얘기했고. 요거 얼마예요?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3이 되고 그게 바로 a니까 a가 바로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에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것도 간단하게 좀 처리하면 풀이 두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요. 어차피 이것도 뭐예요? 미분 가능 함수고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갔을 때 이게 바로 또 기울기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드릴까요? f의 5x에서 마이너스 f에다가 사인 몇 x를 2x를 빼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5x에서 마이너스 사인 몇 x를 빼주시면 2x 빼주시면 이게 바로 뭐다? 기울기 모양이다. 기울기 모양이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곱하기 밑에 뭐가 있었어요? x가 있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한 번 더 써줘야죠. 5x 마이너스 사인 2x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곱해지겠죠.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어차피 기울기 극한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미분 계수가 된다. 그게 바로 f'0이 될 거고요. 곱하기 이건 얼마가 됩니까? 이건 5가 되고요. 이건 2가 되니까 이건 얼마가?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0은 2니까 우리가 정답은 6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풀이 말고 다른 풀이 또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울기 모양 만들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기울기 극한은 바로 미분 계수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계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하면 2번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